성문방조제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중날물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태가 안 좋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저께 비가 오더니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어 낚시 위주로 802 MA대 니른 3000번 합사위로 집결이고요. 그 다음에 치기는 8분의 3원수 구리봉돌 이렇게 핑크 구슬을 넣어주고요. 4인치 아마데스원 이렇게 가지고 강어 낚시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강어들이 지금 나오는 철이거든요. 최대한 멀리 캐스팅.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하기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먼지 바닥을 찍어주고요.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바닥 찍고 2단 밑부터 바닥 찍고 이쪽에는 지금 밑걸림이 많은 지형이라서 앞쪽에서는 채비를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바닥 찍기 전에 리프트하는 형식으로 부산은 멀리서는 안 걸리지만 앞쪽에서는 엄청 걸리거든요. 이쪽 21번부터 24번까지는 살이 물때 전후해가지고 물이 많이 빠지는 물때에는 이쪽이 유리합니다. 강어 낚시하기에는. 왜냐면 물이 많이, 이쪽엔 살이 물때에도 물이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낚시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대신에 이쪽에는 돌무더기, 석초 앞쪽에 돌무더기가 많아가지고 앞쪽에서는 밑걸림이 많아서 바닥을 찍기 전에 들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 밑걸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럭이네. 그래도 가을이라서 우럭이 강어 시비를 먹네요. 근데 이제 심을 꼈었는데요. 사이즈는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한 20cm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가을이라서 우럭들이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